네, KBS ETV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드라마 인기와 함께 주 촬영지인 문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.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. 신생국 고려와 동부가 최강국이었던 거란 제국 간의 전쟁을 다룬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. 방송 한 달도 안 돼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드라마의 주 촬영지는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오픈세트장과 가은 오픈세트장입니다. 삼국, 조선 등 시대별로 다양한 5개 세트장이 있어 역사물의 주 촬영지로 활용됩니다. 최근 3년간 문경에서 촬영한 작품만 90여 개, 태조왕건, 대왕세종 등 유명 드라마들도 거쳐갔습니다.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어지면서 세트장을 찾는 방문객도 늘고 있습니다.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의 방문객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드라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더 들고 와서 직접 보니까 봤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. 제작진, 출연진 등 150명 이상이 현장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문경시는 KBS와 업무 협약을 맺어 세트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. 재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세트장 촬영하는 데 있어 촬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좀 더 문경에서 체류하면서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. 문경시는 또 가상 배경 스튜디오를 조성해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키울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